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폐활량이 안 좋으면 색소폰을 못 부나요? 라는 강의예요. 폐활량이 좋지 못하면 색소폰을 불기 힘들까? 사실 폐활량이랑 색소폰은 연관이 있다고 하면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없다면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폐활량이 그렇게 좋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악기를 처음 불었을 때 두 박자, 세 박자 끄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그 누구나 아마 같은 입장일 겁니다. 저는 폐활량이 좋지가 않아 색소폰을 못 불어요. 그거는 저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누구나 내가 연습을 폐활량을 늘릴 수 있는 연습들을 한다면 누구나 색소폰을 폐활량에 상관없이 잘 불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폐활량이 늘려면 어떤 연습들을 해야 되냐? 첫 번째 복식 호흡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 복식 호흡 연습과 두 번째는 색소폰으로서는 롱톤 연습.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음 스케일 연습들을 많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폐활량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정음 오래 불기라는 연습이 있는데 저는 그런 연습과 반음 연습을 참 많이 해서 좋은 호흡을 늘리는 다양한 연습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풍선 부는 연습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금관악기 연주자들이 호흡 연습하는 것들을 제가 보고 배웠는데 나중에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배워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폐활량이 좋지 않다 해가지고 색소폰을 시작을 못하고 계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연락을 주시면 제가 폐활량 때문에 색소폰을 못한다는 거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정말 폐가 활량이 안 좋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보다 내가 남들이 10박자 끌 때 내가 10박자를 끌 수는 없어도 내가 노력을 한다면 내가 악기를 시작하기 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폐활량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색소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댓글로도 달아주시고 저희 네이버 밴드도 있고 네이버 카페도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것들을 계속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또 답변도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색소폰의 다양한 궁금증이나 여러가지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색소폰 학교에 두드려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활량과 색소폰 보는 것은 무관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폐활량 신경 쓰지 마시고 열심히 롱톤 연습도 하시고 경험 연습도 하시고 반음 스케일 연습도 하셔가지고 좋은 호흡으로 색소폰을 멋있게 연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